달그로부터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름만 되면 못생겨지는 다육이를 몇개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름을 좀 나면서 반복적으로 여름만 되면 못생겨지는 애들을 좀 발견했거든요. 자, 첫 번째로 레티지아 중에서 매직잼 골드입니다. 이게 제가 관리를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순순히 이제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름만 되면은 이 레티지아를 이렇게 못 키워요.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못생기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얘네들이 가을이 되면 또다시 또 예뻐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걸좀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저는 매년 여름이 반응이 똑같아요. 여름마다 똑같이 이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완전 매직잼 골드는 진짜 막그 진짜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겨졌다가 가을 되면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저는 그러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요번에는 완전 그 레티지아 종류들이 다 그래요. 뭐 매직잼 골드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레티지아 종류 애들은 죄다 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매직잼 골드는 여름에 못생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직잼 골드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참 다행인데 저는 어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몽슈슈. 저 몽슈슈랑 독일 롱기시마가 여름만 되면 이렇게 못생겨져요. 아니, 올해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어떻게 놔보려고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방제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이 여전히 올해 여름에도 이렇게 지금 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딱히 너무 못 키워서 그런 것인지, 진짜로 정말,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 그 다음에 몽슈슈, 뭐, 레드탄, 요런 종류들 여름에도 예쁘게 키워내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비법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매년 여름마다 이런 꼴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농장 사장님 중에서 우리 이제 그 구름다육 사장님께서는 여름마다 방제를 진짜로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조금 일찍 이렇게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도 요 모양이에요. 참나. 그래서 전 진짜 여름마다 얘가 너무 안 이뻐져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뭐 레드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롱기시마 있잖아요. 그 롱기시마 그렇고 지금 요 몽슈슈도 그렇고 아주 죄다 다 그렇습니다. 죄다 다. 아, 그래가지고 얘를 진짜 내가 계속 같이 해야 되나? 근데 또 계절이 또 가면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잊어버리고 또 사고 잊어버리고 또 사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름만 되면 못생겨지는 다육이 재다육이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은 진짜 저는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잎이 막 새까맣게 혹은 투명하게 막 그래갖고 막 둘둘둘둘 떨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절이 봄에 그 막, 그 늦봄 즈음에 자구를 품어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부득이하게 얘네들이 미워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매년 반복이 되니까 아 이제는 막 내성이 생겼어. 아너 그렇지 너가 그래야지. 요맘때쯤은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얘그 패턴을 알게 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블루드래곤 처음 여름 맞으시는 분들은 좌절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얘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막 계속 미워지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 블루드래곤은 여름만 되면 이렇게 막 무릎 잎을 차면서 그런데 대부분 다 아기를 키워내는 위치에서 그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블루드래곤 함부로 미워졌다고 함부로 내다갖다 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블루드래곤이 막 물차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뽑아서 버렸다라고 하는 영상을 어디에서 제가 구독자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여름을 처음 만나가지고 다육이 창다육이들 한테서 생기는 그런 왜 새끼 품었을 때 무르님 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경험을 못 해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아픈 줄 알고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문제는 아니지만 요 계절이 되면은 다육이들이 그 봄에 이제 그 살짝살짝씩 이제 키워냈던 애기들이 폭풍 성장을 하면서 이게 딱 이제 눈에 보이게 애기들이 이제 막 밀고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의 수영이 되게 많이 미워져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육이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창다육이 키울 때 막 애기 내는 거 안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육이들이 너무 못생겨지거든요. 엄마 얼굴이 막 삐뚤어지면서. 이건 사실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엄마 얼굴, 번듯한 엄마 얼굴 하나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얘도 보면은 얘 지금 밑에 엉덩이 밑에 애기 있는데 애기가 애기를 여기 또 낳고 있어. 와, 여기 3대가 같이 사네.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엄마 얼굴 밑에 애기들이 요렇게 여기 두 개나 달려있고 이쪽도 이렇게 두 개나 달려있으니까 상공에서 보면 얼굴이 요렇게 삐뚤어지고 못생겨지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새끼 낳는 게 반갑지가 않은 거죠. 엄마 얼굴이 너무 못생겨지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레드콘도 세상에 엄마 얼굴에서 밑에서 애기가 하나, 둘,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번듯하게 되게 큰 얼굴 두 개짜리 진짜 큰 다육이었거든요. 근데 새끼를 너무 많이 내니까 얼굴이 막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막 되게 쪼잘쪼잘 되게 쪼잘하게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눈이 탁 안 가는 이제 그런 수영이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코데로이드 보면은 얼굴 하나가 되게 번듯하게 있었는데 밑에 보면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니까 얼굴이 망가지죠. 그래서 매니아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살짝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제 레드길바들인데 키운 지 좀 한참 된 녀석들이요. 막 자기 얼굴도 쬐끔한데 새끼 낳느라고 얼굴이 완전 다 소멸할 지경이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다 다육들이 요 계절에 지금 자구를 내느라고 원래 엄마 얼굴이 되게 엄청 지금 못생겨지는 지금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니 재미가 있겠냐고요. 번듯하게 잘생긴 애들도 못생겨지죠. 막 이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 보세요. 얘 블랙타이거도 얼굴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예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밑에 지금 애기가 막 이렇게 지금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잎들이 다 소멸하잖아요. 이 지금 얘가 잎이 있어서 그렇지. 이 잎들이 마른 잎으로 다 가고 나면 엄마 얼굴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컸던 엄마 얼굴이 쬐끔해져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도 막 같이 크면서 새끼가 같이 성장하면 진짜 번듯하게 되게 큰 군생이 되지만 보통은 자구를 키워내느라고 엄마 얼굴이 크지를 못해요. 그러면 엄마 얼굴은 쪼그라들고 밑에서 쬐끔 째잘째잘한 새끼 들이 막 몰고 올라오니까 그간에 이제 수영이 별로 안 예쁜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왁스도 엄마 얼굴 하나에 양쪽으로 좀 새끼가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엄마 얼굴 지금 작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색이 이렇게 같이 잎이 있으니까 덩어리로 보이죠. 나중에 얘네들이 마른 잎으로 다 가버리고 나면 엄마 얼굴이 조그매져요. 요만한 엄마 얼굴밖에 안 남거든요. 자, 그리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요 녀석도 지금 이렇게 와, 얘도 밑에서 새끼들이 이렇게 지금 막,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엉덩이 밑에서 새끼 낳는 게 제일 좋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아우, 세상에. 이게 뭐야. 촬영하는 중간에, 어머, 얘도 그렇고. 얘도 지금 얼굴 하나에 밑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지금 내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지금 완전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죠.
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중에서 여름만 되면 진상이 되는 다육이랑 그다음에 여름만 되면 막 엄청 못생겨졌다가 막 이렇게 좀 진상 부리는 다육들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레티지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블루드래곤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몽슈슈 그다음에 그뭐 레드탄 요런 종류들 다육이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공감은 좀 가시나요? 어쩌면 제 다육이만 제가 지금 그렇게 못생기게 키우는 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머 그나저나 얘는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해줬더니만 아 이거 어떻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네요. 얘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꽃대가 막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에오니움 애기들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웬만하면 이게 이 자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자 이제 이대로 그냥 좀 포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어머 여기 보세요. 얘도 얘 레드탄이거든요. 진짜 너무 못생겨지지 않았어요? 아 정말 진짜 여름 되면 이렇게 못생겨지니까 야 너네들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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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뽑혔어. 얘도 뽑혔어. 너도 진짜 진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죠. 어머 이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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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여기 진디가 또 생겼어. 진디 똥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 요건 다음 영상에 좀 제가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겹다 진디 똥. 아우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케어를 좀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아이고야.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고야, 안녕히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파랑새 내게 뭐한 짓이야?